안녕하세요. 덴탈변의 김세웅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 회 장시간에 걸쳐서 구치부에서 장기적인 임플란트 보출의 성공을 위한 저의 어떤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임상 증례들을 준비하였고요. 또 우리가 임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임상적인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할 팁들을 소개해 드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요,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건데요. 맨 처음 보시면 다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가 끝나면 이 슬라이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또한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저희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저희 병원에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치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진단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시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처음 단계가 바로 수술 단계일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침입하실 수도 있고요. 어드밴스 서저리를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이 행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성공적인 골 유착이 일어난 후에 임플란트 과정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인상 체득을 하고 임상과 기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보철물이 제작되게 됩니다. 이 최종 보철물을 이제 구강 내에 딜리버리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치료가 행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환자들은 언젠가 치과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아무런 문제 없이도 뭐 지낼 수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치과에 다시 내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지관리 면을 잘 생각을 하셔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외과적으로 관련된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처럼 보철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음식물들이 막 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을 끼는 양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보철물의 디자인 또는 시멘 유종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잔존 시멘트의 위험성, 이것 때문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의 재료인 도지 파절 때문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먼트 스크루 루징이라든가 어버먼트의 파절, 더 나아가서는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또는 파절돼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고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보천적인 문제점들과 마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요. 보시다시피 아주 사소한 경미한 문제점들, 이런 경미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이제 임상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세미유종의 크라운 또는 컨비션 타입의 크라운이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재부착해주는 정도로 클리닝에서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포세린이 깨졌는데요. 아주 경미하게 깨졌어요. 그리고 환자도 심미적인 부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날카로운 부분을 살짝 갈아주는 정도로도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프록시멀 컨택 포인트의 루징을 보일 때도 우리가 임상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또 하나는 뭐 잔존 시멘트가 남아있을 때 잇몸에 어떤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서 세면을 제거하는 정도, 이 정도로 임상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보철물을 제거를 해서 기공실에서 수리를 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도제가 파절됐어요. 그러면 이걸 제거를 해서 보내야만 수리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컨택 포인트 자체도 너무 우리가 이제 컨택 포인트가 루징 된 것을 해결할 때 임플란트 보철 쪽에 또는 자연 쪽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기공소의 힘을 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철적인 이유 또는 외과적인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골이 상당량 많이 흡수가 됐어요.
물론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그냥 두고 보는 단계도 있지만 우리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맞닥뜨린다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과거에요. 저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철과 의사로서 임플란트 보철물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환자분들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아, 내가 왜 치과 의사가 됐을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마음을 바꿨죠. 이런 환자들이 내원했을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문제점들이 꼭 피할 수 없는 걸까? 줄일 수는 없나? 만약에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은 항상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적지 않은 임상을 해왔습니다. 약 17년 정도를 임상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임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무난히, 부단히 많이 해왔고요. 그 결과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이 지금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들과 여러 시간에 나누어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파노라마 상에, 한 환자입니다. 그죠? 파노라마 상에 다양한 임플란트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어버먼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익스터널 커넥션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썼던 IMZ 임플란트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앵킬로스 시스템도 있고요. 오른쪽 하방부에 있는 것은 프리알릿이네요. 이런 다양한 임플란트 시스템이 한 환자에 있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가 내원했을 때이 환자를 케어할 수 있을까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파노라마를 보시면 이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위치도 그닥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의 설계 또한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외과적이든 보철적이든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페리 임플란트 본 리졉션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저는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 수복과 구치부 다수 임플란트 수복 이두 파트로 나누어서 선생님들과 이 장기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 수복이 다소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복잡한 거에 비해서는 간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시게 될 다수 임플란트 수복 또는 크게는 완전 무치약, 임플란트 수복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들은 대부분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 수복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 수복에 관련된 저희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숙지를 하신다면 다수 또는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 치료할 때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떠한 종류, 어떠한 형태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 수복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멘 유지형, 스크류 유지형, 그다음에 컨벤션 타입이요. 다른 말로는 SCRP라고 부르죠. 이것들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는 구치부의 버티컬 스페이스입니다. 이 버티컬 스페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불충분할 경우에는
픽스처랩의 인상 체득 후 우리가 대부분 스크류 유정의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버티컬 스페이스가 뭘까요? 버티컬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조정으로부터 대합되는 치아의 교환면까지 거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의 자체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버티컬 스페이스라는 것은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